깊은 밤이 너를 원해. 예, 제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원 제이컵. 기억해 주세요. 그냥 저희는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질 일선 누구입니다. 가장 멋있는 천상의 목소리. Let's get it. 자, 들어갑시다. Let's get it. Let's get it. 미션을 제대로 성공해서 1등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이콥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타이머 시작. 오케이. 15분씩. 15분씩. 전체 맞아. 머리 뜨는데 황금 돼지 없나? 황금색 돼지. 뭔가 지금 황년이 들고 다니. 황년이 옆에 있으면 그냥 황년이 상관없겠네. 그냥 돼지잖아. 예. Yeah. 네 여러분, 저희가 바로 왔습니다. 그곳 어디 왔습니까? 롯데리아! 죄송합니다. 롯데월드. 저희는 이제 한몸이에요. 아 진짜 긴장됩니다. 지금 오랜만에 롯데월드라서 긴장이 됩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좀 이따 저희가 갈 우와 진짜 선수도 있어. 와 주니어 선수도 연습하고 있어. 주니어 선수분들이 계시는데 이따 저희는 저기를 갈 거예요. 또 저희가 한 팀이 됐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오명 데스티니. 불만인가? 우리는 더 보이즈 롯데월드에 왔습니다. 선우야 일단 새해잖아. 사랑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슬프. 선우야 새해잖아.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태화 달처럼 내가 너 곁에 있어줄게. 사랑해 선우야. 아 이건 살짝 감동이었어요. 어 그래? 오케이. 살짝? 어. 또 섭외해야 되나요? 15분 뒤에. 또 아 특별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오늘 또 멤버들의 일상이 사복이잖아요. 그쵸. 네. 사복이라서 이제 오 나도 진짜 놀랐어. 나도 놀랐어. 어쨌든 사복이라서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꾸며 입나, 어떤 스타일인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네, 재미도 있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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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랑 저랑 기념사진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이 돼지 아이템을 착용하는 거예요. 돼지 아이템을 그래서 우선 구입을 할게요. Let's get it! 돼지 아이템 get! 돼지 아이템 get! 돼지 아이템 바로 보이죠? 돼지? 어딨어? 아 좋아요. 머리띠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자. 나 이 너 이거? 나 이거 비즈 인형 두 개 구입했어요. 이제 네. 인싸에 보시오. 안녕. 이제 인싸 하트 3종을 찍으면 돼. 인싸? 어, 인싸 하트 3종을 찍으면 되는데 인싸 하트가 어딨어? 순준아 사랑해. 현재야 사랑해. 한번 짜잔. 안녕하세요. 네. 오. 여기 돼지가 있네요. 7,000원씩이라네요. 오, 비싼데. 비싼데. 하지만 우리가 황금 돼지의 돼지니까. 그쵸. 돼지인 만큼 또 이제 저희가 돼지 용품을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것도 귀여운데요? 여기 너 한번 쓰고 다니는 게 한번 차면 되겠죠? 좋은데요? 한번 써봐. 그래, 놀이공원 왔으면 써야지. 그러네. 어. 인싸 포즈 하라는데 인싸 포즈 뭐가 있지? 인싸. 이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은 어떤 거 할래?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로 하자. 너 그래. 뭐 하고 싶어? 그래도 놀이공원은 머리띠가 아닐까? 머리띠. 머리띠로?
머리 띠로 하자. 네. 주현이는 저는 머리 띠. 네. 근데 주현아 이런 거에 이제 졸업했잖아요. 그렇지. 아니 여기 오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어릴 적이 생각이 나네요. 태균이 형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군. 유도를 하겠습니다. 형 5초 남았어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니야 사랑해. 알람 울렸어, 알람. 네.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해야 돼요, 일단. 처음에 깨물 아트인데. 깨물 아트, 그치? 깨물 아트 먼저. 여기다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또 이제 전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사는 거 막 어 너무 커이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하고 가야 돼. 우리 지금 다른 데 가서 빨리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 너무 귀엽다. 아 이상해서 다른 거 찍으면 될까요? 아 잠깐만 잠깐 여운아 여기 타이밍 지난 거 같은데. 제이코 사랑해. 사진 찍으면 롯데월드 가장 예쁜 곳이 어딘지 알아 제이코? 여기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곳은 저기야. 일단 기다려야 돼 여기 사진 찍으려면. 왜냐면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사진 찍자. 나는 다른 팀들 보니까 다 돼지 머리띠나 인형이나 이런 거 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만 없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찍어야 돼요. 와. 1대1 있을까요 나는? 오케이 자 오케이 가자. 이제 사진 찍으러 가면 돼요. 일단 준비 완료됐어요 지금. 사진 저희 다시 여기서 찍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해 예리가. 사랑해 한견이 형. 응, 아, 오케이. 아니야 몇 번 해야 되지? 15번? 10번 해야 되는데 15번 한경우. 15번 됐어요. 아 15번 됐어. 한 5마다 하면 기억날 거야. 우리 케빈 형한테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진짜 이 미션을 빌미로 또 저희가 또 그 같은 무대도 꾸미고. 그렇죠. 또 형이 밤새서 이제 저희 무대를 위해서 비트덕 직접 이렇게 찍어주고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케빈 형의 뭔가 아티스트적인 그런 면모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형의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케빈 형을 진심으로 달이 더 빛날 수 있는 이유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치 반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형 사랑해. 와 선우야 근데 이거 5번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다 털어놔요 어떡하지? 아 일단 이제 처음에 툭 털어놓고 그 다음에 점점 덜 나오고요. 와 사랑해요. 하트. 일단 자꾸 내 코끝을 건드리는 어깨 있는 것 같은데 뭐죠? 콜팝을 먹어줘. 파이팅! 줄을 서러 가봅시다. 아틀란티스 탈래? 그 보고 대기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닐걸? 아틀란티스가 인기 제일 많이 나온다. 맞아. 나 하트 그 시원할래? 하나? 하트? 저 성발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가보자. 재야! 사랑해.
자. 그거 씹으면 됐어? 어. 현준아. 아니. 아니, 팔. 팔. 현준이너 허리너. 상관없죠. 팔아, 사랑해. 됐지? 너 자, 이거 영혼은 담아서 하지. 영혼 담아서 어딨어? 영혼 담아서 하지. 안 들려. 와. 들렸어. 들렸지? 가면? 들렸어. 이렇게 난 떠나기 싫어. 구독, 구독해. 잘 들었다. 자, 지금 현재 형이랑 여기 오세요. 여기 지금에서 커플샷을 찍었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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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야! 저기요! 팀 나오세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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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성공! 하트 성공! 성찰 나왔죠? 오른쪽발로 맞아! 하트! 하나 둘 셋! 한 번에 그냥 성공해볼.. 한 번에 해볼까? 지금 해버려? 해버리자!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일단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만 붙이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나왔어요?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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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무튼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 미션 우리 일찌감치 끝내버리고 그냥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형 버프가 못타. 버프가 나가다. 야 이런 거 진짜 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와 진짜 이게 이 미션이 애틋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 한번 도전해볼래요? 아 절대 안 돼. 못해 절대 못해. 그냥 이거 끊어져요 결국. 타이머 15분. 타이머 15분. 어떻게 추운 거 먼저 탈래요? 아니면 그래도 안에 있는 거 먼저 추운 거 먼저 추운 거 먼저 자연을 쓰니까 나 그게 제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말하기 자연을 쓰니 제일 웃었다 했어. 아니 저 진짜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저기에서 하트를 치고 하트를 찍고 그럼 우리 미션 클리어. 하나 둘 셋. 아! 나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아 형 끊어지 마는데. 영훈아 고스트 하시고 진짜 재밌어. 사랑해. 나도 진짜 사랑해. 당황했네. 사랑해 형님 형. 사랑해 예리가. 오케이 오케이 되게 재밌어. 상현이 형. 아 너무 좋아해. 유야 사랑해. 개빈이 형. 네. 같은 더보이즈여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준준아 사랑해. 사랑합니다. 나는 준준이 안녕. 창민아 사랑해. 지원아 사랑해. 고마워.